교차로에 멈춰선 차량. 적색 정지 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바로 앞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습니다. 직진을 하던 시내버스가 오른쪽 길로 꺾어 들어가는 순간 우측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과 충돌합니다. 차량 바퀴에 깔린 보행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의 30% 정도는 보행 도중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빨간불에도 운전자 판단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보행자 사고를 늘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건널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해요. 빨리 건너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우회전 안전 규정이 강화됩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 정지선 앞 횡단보도는 녹색불인 경우 직진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회전도 불가능합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측 도로로 진입하자마자 마주치는 횡단보도. 이곳은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횡단보도에 발 하나라도 딛고 있으면 운전자가 정차 상태로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막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우선 멈춰. 더 조심하죠, 지금은. 안전규정을 어긴 운전자는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많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교통섬까지 이어지는 횡단보도는 반대편 신호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충돌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둬서 지나가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했다가 통행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